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이, 활기찬 이 뜨거운 불볕에서 살아나신 분들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어? 둘리 선생. 네.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혹시 살을 빼신 거 아니신가요? 저 계속 이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요. 지금 속으로 흐뭇하시죠? 그럼요. 다이어트는 제가 겨울부터 준비했거든요. 갑자기 빠진 살이 아니에요. 갑자기 빠진 살이 아니다.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질투를 내가 왜 해요? 약간 마른 사람에 대한... 아, 마른 사람은 전 살면서 한 번도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살 빠지셨다는 댓글이 많아요. 아, 그럼요. 내가 살 빠졌죠. 그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역경을 겪으면서 자연 다이어트를 경험한다고. 진짜. 근데 제가 댓글 볼 때 되게 저를 웃게 하는 댓글이 네. 박사님께서 되게 좀 귀엽고 깜찍한 외모의 소유자다. 아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지. 한 번도 생긴 거로 별로 영양가 없이 사는 사람한테 그런 정도의 이 나름대로 이 호사를 누리는 게 지금 불만이신 거예요, 뭐예요? 네, 빨리 오늘 온 사연이나 이야기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심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현재 고민을 설명한 사연과 자신의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 그리고 WLP, WAC, WMC, 또 상대방의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과 같은 현재의 고민과 관련된 주제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중이신 분들이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사연이거든요. 무거워요? 네. 덩치가 있네요. 예. 겨울부터 다이어트 하신 분 잘 읽어주세요. 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에 사는 40대 여성이 차 안에서 3명의 자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대해 2018년 7월 9일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애 앞길이 막막해지니까 데려간 거다라거나 망인의 그 심정을 압니다는 식으로 숨진 여성을 향한 SNS 반응이 동정으로 흐르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였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7월 9일의 기사의 앞부분입니다. 인천시 경서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견된 제네시스 안에 주부 A씨가 2살, 4살, 6살 된 자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내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A씨가 3명의 자녀를 숨지게 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죽음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동반 자살이 아닌 어미가 자녀들을 연쇄 살해한 살인범죄라고 봐야 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몇 년 전 보육원의 아이들이 김치와 나물 몇 조각과 밥을 먹고
잘 먹었다라고 감사 편지를 식판 위에 적어놓은 것을 보곤 부모가 자식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부는 어땠을까 생각하며 다시 기사를 읽어봤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원인 추정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다라면서도 2살짜리 아기가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산후 우울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산후 우울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막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자신의 고민 표현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중요하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되나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쓸데없는 관심이 죽기만큼 싫거든요. 다른 정신의학과 교수는 또 삶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자신만의 용기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해법이 사망하신 여성분에게 충분한 답이 될까요? 이런 죽음이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나타난다면 이것도 일종의 사회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역할을 공사모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좀 찝찝한 마음이 들거든요. 다음에 저의 질문에 대해 박사님께서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산후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으면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치료와 조치는 어떤 활동을 의미하나요? 둘, 주변의 관심과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용기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요? 셋, 스스로 삶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노력에서 노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넷, 이런 사람을 돕는 정부의 국가적 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오, 자살 예방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 분야 전문가라고 불리나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진 아니지만 우울한 사람이 넘쳐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공사모의 답을 구합니다. 네, 참 우울한 내용을 사연으로 보냈는데 그 사연을 보내신 분조차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보냈는지를 모르는 우울한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연을 받는 저가 우울해지네요. 이분은 왜 사연을 보냈는지 모르고 보내신 거예요? 사연을 보내면서도 본인이 뭐 때문에 사연을 보내는지 본인이 보낸 이 사연 속에 본인의 질문이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핀잔을 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요. 이 질문 자체를 읽으면서 앞에 있는 내용 본인 이야기를 다 해놓고 지금 이게 질문이라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답이...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첫 번째, 네. 산후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으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의 이 심리는 이 지금 자녀 3명과 동반 자살을 한 이 사람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자녀 세 분이나 있으신 분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첫째 낳았을 때 네. 약간 우울증이 왔었었는데 그렇죠. 길어도 한 3개월 정도? 그런데 둘째 낳았을 때는 산후 우울증이 왔던가요 안 왔던가? 안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산후 우울증이 온다 하더라도 둘째가 나오면요 우울증이고 자식이고 할 게 없이 지금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터에 우울증 겪은 사람 봤어요? 잠깐이라도 잠자기 잠자기 바쁜데 전쟁이 끝나면 우울증이 생길지 몰라도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난무할 때는 우울증이 안 생겨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자 하는 욕망만 생겨요. 이 산후 우울증으로 보는 것부터가 얘기가 좀 잘못됐네요. 얼마나 알겠어요. 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얼마나 정신없는 지금 진단을 내린지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원인 추정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래도 전문가니까 한 소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껏한 게 두 살, 네 살, 몇 살 자녀니까 두 살이니까 산후우울증이 있지 않겠는가 직접 애 낳아본 이 짠씨도 이미 겪어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산후우울증은 3개월 이상 안 간다. 길어봤자 6개월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산후우울증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하지만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예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데요. 자살 예방 전문가라고요? 그럴 때 이제 또 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자살을 예방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살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한두 마디 하면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자살 전문가, 예방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 자살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이제 알겠어요? 네. 자살 예방 전문가는 자살을 빙자로 먹고 사시는 분들. 예방이 아니라 자살하고 나면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분들. 그럼 애초에 자살 예방 전문가라는 직업은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살을 해버렸으면 예방 전문가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예방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자살할 게 아니었으니까 자살 예방 전문가가 아닌 거네요. 와, 이야. 이 논리적인 모습. 오, 이야, 이거를 파악하는 둘리 씨의 놀라운 능력. 아, 대단하다. 네. 근데 자살 예방 전문가라는 분이 본인이 그 자살에 대한 제대로 된 뭐 추정이나 추측도 못하면서 그거를 그냥 산후우울증, 우울증 이렇게 갖다 대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범죄 행위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가 뭔지를 진짜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이게 바로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 기사, 그거는 이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안타깝다. 네. 세 명이 있는데 산후우울증을 겪어요? 불면증을 겪어요? 기절이죠, 기절. 그러니까 전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추론을 안 하는 이 정신의학과 교수 자살 예방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지금 폼만 잡는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에요.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적절한 치료와 예방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프레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이게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군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정부가 이걸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정부의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네요. 이거는 그 코스프레를 보는 훌륭한 관객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이분도 만약에 살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갔어도 별다른 예방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분 죽은 이미 죽으신 분도 억울하게 만들죠. 약간 두 번 죽이는 느낌이에요. 네, 이거 사실은 황심소에서 여러 번 사연으로 다루게 됐고 이야기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리도 다 설명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는 참 기사라 보시고 쓰는 게 애 앞길이 막막해서 데려간다. 그런데 또 보면 아이가 혼자 내버려뒀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가 살아갈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 고생을 당하니 같이 죽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싸잡아가지고 그냥 한다. 그렇죠.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이런 그렇죠. 얘기로 지금 들려서 좀 조금 불편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 자살 예방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범죄예요. 이 이야기 하는 거나 뭐 특별히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예. 생각해주는 척 보육원에 있는 애들까지 싸그리 죽이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참 희한한 상황. 이게 대체 뭡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심지어 이거 원본 기사에는 이 인천 가족이 원래 집이 부유했대요. 그렇죠. 제네시스. 네. 나도 평생 아직 뭘 몰랐던 이 제네시스를 몰고 다닌 집인데 어디 뭐 망했대요 이 집안이. 거기까지는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그렇죠. 집 부유하다라는 내용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닌데 보육원에 갈 거다라는 그 단정을 또 하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는 전문가라는 인간들조차도 자기가 정해진 답에 놓고 범죄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일반 사람이나 대한민국은 아무 차이가 없고 코스프레 하는 일만 또 동일하네. 그러면 박사님 이거를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국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개인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당연히 있죠. 우울증이 만약에 있으면요. 제가 주변에도 그런 증상으로 조금 이렇게 투신하신 경험이 근데 있거든요. 말씀 중에 그 죄송한데 우울증이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훌륭하네요. 이야, 이야, 둘리 인간 될 수 있다. 내 책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충격입니다 지금 둘리. 짠 선생. 아, 예. 뭐가 충격이에요? 지금 머리를 한 듯 얻어맞은 것 같아. 너무 맞는 말씀을 갑자기. 그렇죠. 들어오니까. 근데 재밌는 건 본인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걸 둘리 씨가 지적을 했는데, 네네. 왜냐면 우울증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 자체. 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 국민을 세뇌시키는 대표적인 게 이 자살의 원인은 80% 이상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은 우울증을 치료를 하면 예,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거의 전 국민을 세뇌를 시켜요. 맞아요. 그리고 자살 예방과 치료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로 이루어지고 약을 먹고 꾸준히 치료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막 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살률이 떨어지기는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조금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신 다음에 해줬으면 좋은데 무작정 본인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기는 거는 전문가로서의 기분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조금 있는 거죠. 근데 부모를 잃게 된 아이가 사는 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죠? 네. 좀 희한한 것 같긴 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결정을 짓는 듯한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부모들이 애 낳고 나서 네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돈을 벌려면 학원 열심히 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안 그러면 너 인생 찌질해져 이 생각하고 특별히 다를까요? 아 어쩌면은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이 댓글을 쓰신 분도 그렇고 멋진 인생을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답을 정해놓고 그걸 끼워 맞추는 인간의 삶을 살려는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질문이 답을 정해놓고 그 끼워 맞추는 질문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고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연에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자신의 고민 표현 노력과 주변 사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없습니다. 네. 아, 참 자기를 표현을 못한다. 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답답하고 어디에서도 저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그럴 때 각자 죽을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사람. 어떤 로맨. 분들일까요? 로맨. 예, 로맨이에요. 그럴 때 우울증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로맨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로맨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든 그림으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춤을 추든 자기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수용이 되고 공감이 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로맨에서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아줌마들이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세상 잡다한 소리를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편해진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성향의 분들은 죽고 싶은 마음일 때는 좀 다른 방향인가요? 짠 선생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릴 때 조금 있었어요. 왜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고. 네. 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만 잡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상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날 보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네. 내가 이야기하면 아빠는 너는 왜 그렇게 희한한 생각을 하냐고 그러고. 맞아. 좀 현실적인 인식 좀 가지라고 그러고. 뚱그름 잡는 얘기 좀 그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아이디얼. 이제 알겠죠. 그렇군요. 휴먼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쪽팔릴 때. 본인이 완전히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리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언제요? 뒤통수 맞았을 때. 사기당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돈. 자기가 가진 돈이 다 날아갔을 때. 아, 죽고 싶을 것 같아. 이제 알겠죠. 에이전트는 본인이 할 일이 없을 때. 아. 뚱뚱살뚱 일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을 때. 아. 본인 쓰레기가 된 것 같아. 그럼 죽고 싶어. 정말 성향별로 다른 이유고 다른 시각인데 이걸 우울증이라고 퉁 쳐가지고 하니까 답이 없네요, 얘기가. 약 팔기는 좋죠. 아, 그 기분을 눌러주니까. 그렇죠. 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주면 네가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고 네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도 되고 네가 쪽팔린다는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내가 돈을 다 날렸다는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이제 분명해서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나라에서는 결국 남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처절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범죄예요. 왜냐하면 애하고 죽은 그분도 자식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본인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 거예요. 죽는 게 본인이 가진 그렇죠. 탈출구나 해법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게 자살인 거.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인간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떨어져라. 돈이 떨어져라. 그러면 보아가 떨어져라. 그러면 나는 내 문제가 없어지고 스카이 대학만 가면 하늘로 날아가고. 근데 스카이 대학 또 갔어. 그런데 그걸로 아니야. 전부 다 내 주위에 있는 인간은 스카이 대학이야. 그러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뭐 되기만 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죽어. 맞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사회여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그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박사님 말씀하신 맥락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인문학 이야기하는 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개똥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개똥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데 인문학 하면 문사 철 이러는데 그래서 갑자기 역사 붐이 불고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걸 개똥 철학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인간의 네. 이해를 높여주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은 그동안 너무 세뇌됐어요. 파충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지가 파충류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파충류가 이제 인간 수준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외계인의 친분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제가 그렇지. 인간을 사귀니까 바로 이렇게 딱 인간이 되는 네. 거고 파충류를 친구로 사귀니까 파충류로 되는 거고 네, 저는 좋네요. 그럼요. 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나와 비슷한 성향별로 황심수호 방송을 골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황심소는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로 나를 알게 하고 고민도 상담해드리는 공개 무료 상담 방송입니다. WPI 프로파일 해석, WPI 성격검사를 활용한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고 WPI 프로파일 해석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위즈덤센터에서 진행하는 WPI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을 들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즈덤센터 연락처는 026207-7430입니다.